오늘 수업은 이로써 마치겠사옵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자구나. 가르치는 것 하나 없이 국록을 축내고 있으니 참으로 파렴치하지 않느냐? 저 학교에서 아직 수업에 임하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기에. 그대가 아직 가르칠 준비가 안 된 것이겠지. 하오면 오늘 수업을 대신하여 제가 감히 수수께끼를 하나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수수께끼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만일 저하께서 맞추신다면 신은 저하의 뜻대로 문학의 자리를 내놓을 것입니다. 하오나 만에 하나 저하께서 그 답을 찾지 못하신다면, 못한다면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춰주시고 배움에 임하는 자세를 마련해 주십시오. 거래를 하자. 좋다. 내보거라. 하명하시니 감히 여쭙겠나이다. 세상 만물을 한순간에 밝힐 수도 있으며 세상 만물을 한순간에 어둡게 할 수도 있는 것은 무엇이겠사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옵니다. 그건 그대 생각이겠지. 다음 서연에서 그 답을 듣게 되길 바라겠사옵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는 그대를 볼 일이 없겠지. 저들은 동공자는 내관들이 아니냐? 근데 충방책고의 서책들을 왜 전부 동궁전으로 옮기는 것이냐? 중전마마께서 기다리시옵니다, 공주 아기씨. 공주 아기씨, 중궁전에 가신다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오라버니! 아빠마마의 꾸중을 들으시더니 이제 학업에 정진하기로 하신 것입니까? 이 많은 서책을 언제 다 읽으시렵니까? 미나, 너와 놀아줄 틈이 없으니 산만하게 굴지 말고 그만 돌아가거라. 세자저하께서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냐? 너는 또 왜 그러고 있느냐? 제가 이러고 서 있는 것은 세자저하의 하명 때문이었고, 저하께서는 지금 시강원의 과제를 풀고 계시옵니다. 과제? 그 과제가 무엇인데? 물러가라 하였다. 응? 말해보거라, 그 과제가 무엇인데? 세상 만물을 한순간에 밝힐 수도 있으며 세상 만물을 한순간에 어둡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옵니다. 그건 눈꺼풀이 아니냐? 보거라. 요렇게 눈을 감으면 온 세상이 컴컴해지고 요렇게 눈을 뜨면 온 세상이 환해지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 하고는 저리 저급해서. 내가 이래서 너랑 말을 섞지 않는 것이다. 공부에 방해된다. 그만 물러가거라. 정답은 군주의 정치다. 중용에 이르기를 중화의 도를 실현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순조롭게 생장한다 하였다. 허니 군주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성과 덕을 다하여 두루 살피고 치우침 없이 조화를 이루면 천지만물, 즉 백성들의 삶이 밝아질 것이요, 그 반대의 경우 백성들의 삶이 어두워질 터이니 정답은 바로 군주의 정치가 아니겠느냐? 성구하오나, 소신이 가진 답과 다르옵니다.
방금 뭐라 하였느냐? 정답이 아니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허면 정답이 무엇이란 말이냐? 답은 눈꺼풀이옵니다. 지금 나와 장난을 하자는 것이냐? 정답이 저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난이 되는 것이옵니까? 뭐라? 경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는 저급한 것이 되는 것이옵니까? 허면 어린아이 말장난 같은 그것이 진정 답이란 말이냐?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세상 만물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세상 만물 모두가 그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옵니다. 배움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정답을 안다고 자만하는 오만이 없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잣대로만 사물을 판단하는 편견이옵니다. 그 오만과 편견이 저와의 눈과 마음 모두를 어둡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하옵니다. 망극하옵니다, 전하. 군주의 정치를 하셨사옵니까? 참으로 옳은 말씀이옵니다. 허나 눈꺼풀을 굳게 닫은 채 어찌 백성의 삶을 살필 것이며 어찌 제왕의 도를 논하겠사옵니까? 먼저 배움에 임하는 자세부터 바로하소서. 밖에 있느냐? 예, 저하! 예, 저하. 하명하시옵소서. 생과방에 다과상을 준비하라 일러라. 예? 다과상은 어찌? 서연을 마친 후에 스승님과 가벼운 담소라도 나누며 사제의 정을 좀 쌓아야겠다. 예? 하오시면 저하. 오늘 문학을 상견하여 스승에 대한 예를 올리고 가르침을 청하고자 하오니 그간의 무례를 잊고 부디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오늘에서야 세자가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난 거야.